막걸리는 왜 소주에 비해서 취기가 오래 갈까요? 또 등산 가서 왜 막걸리를 많이 마실까요? 소주가 좋을까, 막걸리가 좋을까 고민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세는 막걸리죠. 우리가 술을 마실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술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고깃집에서 소주를 많이 마시고 은은한 분위기의 바에서는 위스키나 와인을 마시죠. 김치찌개 먹는데 와인이나 위스키는 아니죠. 소주가 제격이지 않겠어요? 해물 파전집에서 술 마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술이 가장 떠오르세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맞습니다. 막걸리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주위 분위기나 음식과 조화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등산 가는데 막걸리는 왜 많이 마실까요? 우선 산에 가서 먹는 음식하고 잘 어울리겠네요. 수분 보충도 해야 되고 에너지원도 되니까 많이 선택을 하겠네요. 그리고 소주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막걸리와 소주와 비교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18도 정도 되죠. 막걸리는 통상적으로 6도입니다. 소주는 한 병이 360ml. 막걸리는 보통 한 병이 750ml죠. 그럼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소주는 64.8ml고요. 막걸리는 45ml입니다. 소주 한병 마시는 게 막걸리 한병 마시는 것보다 알코올량이 1.5배 정도로 조금 더 취하겠네요. 100% 흡수된다면 성인 70kg인 사람은 혈중 농도가 한1.07% 정도 됩니다. 소주가. 왜냐하면 성인의 몸무게 대비 수분율이 60% 정도 되고 알코올을 흡수하는 체수분 개수는 0.68입니다. 그리고 알코올량 64.1ml를 무게로 환산하면 51.1g입니다. 성인 여성은 혈중 농도가 1.32 정도 나오고, 노인 남성은 1.21%, 노인 여성은 1.55% 정도 나오네요. 체수분 개수는 알코올이 흡수되는 데 필요한 수분의 양입니다. 성인 남성의 체수분 개수는 0.68, 성인 여성은 0.5에서 0.55가 되겠죠. 그리고 노인은 수분율이 50%고, 체수분 개수는 0.58에서 0.63입니다. 노인 여성은 체수분 개수가 0.45에서 0.5입니다. 그래서 성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르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지방이 많아서 체수분 개수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체중에 의해서도 혈중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막걸리는 어떨까요? 750ml 한병 마시면 순수 알코올은 45ml입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35.5g이 나오죠. 체수분율이 0.68이라 혈중 농도는 0.74% 나오고요. 여성은 0.92%. 노인 남성은 0.84% 정도 됩니다. 노인 여성은 비교를 위해 70kg로 계산 그냥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1.01에서 1.11% 정도로 알코올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처럼 성별, 나이, 체중, 혈중 농도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혈중 농도 몇 이상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0.03에서 0.04까지는 운동 능력에 아주 약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요. 주의력과 반응 시간이 약간 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0.05 이상 되면요, 반응 속도와 조정력이 저하가 되고 운전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 되면 운동 능력 저하, 평형감각, 기타 걷기 어렵고, 0.15 이상이면 걷기가 어렵군요. 심한 균형장애도 있고 판단력도 마비됩니다. 이 표를 봤을 때 성인 남성이 막걸리 반병 정도 마시고 혈중 농도 0.35 정도로 산행하면 기분 좋게 산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마시고 등산을 하면 산행 중 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주는 반병만 마셔도 0.5 이상이라 꽤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체중에 따라서 다르므로 자신의 체중을 표에서 찾아 비교해서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흡수된 알코올을 대사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70kg인 성인 남성이 순수 알코올 59.4ml를 섭취했다면 평균 6시간 40분 정도에 완전히 대사돼서 알코올이 없어집니다. 물론 음주 직후부터 대사가 시작이 되니까 일부는 한두 시간 내에 혈중 농도에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표에서 본 것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됐네요. 그러나 한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막걸리는 고려해야 될게또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그 막걸리 속에 당화 효소와 효모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고 나면 그 사람의 뱃속에서도 발효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당화 효소나 효모는 위장에 산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당화하거나 발효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양조장에서 막걸리 만들 때 다른 잡균으로부터 효모를 보호하려고 구연산이나 젖산을 첨가해서 산도를 아주 많이 낮춥니다. 그래도 당화 효소나 효모는 문제없이 당화하고 발효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위액의 산, 낮은 산도에서도 당화 효소 및 효모가 원활히 작용을 하는 거죠. 막걸리 마시고 파전이나 밥등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것 역시 발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위장 속에서도 발효가 돼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위기가 오래 가는 거죠. 그의 단적인 예를 농부가 밭에서 일할 때 막걸리 마시고 일하면서 새참을 먹으면 은은한 추위가 오래 지속되면서 일을 하는 데 힘을 보태줍니다. 그러나 소주는 확 취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대사되어 술에서 깨버리니까 오랜 시간 약간의 술기운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등산 가서도 적당량의 막걸리를 마시고 산행하면 약간의 추위가 힘을 보태주고 그 약간의 추위가 더 지속되고 등산이 덜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가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막걸리를 자신도 모르게 찾게 되는 거죠. 또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고 수분 보충에도 유리하고 막걸리 자체의 전분 그리고 여러 가지 섬유질, 유산균, 기타 등등이 있어서 다른 술보다는 많이 해롭지는 않은 거죠. 효모 자체가 또 비타민 아닙니까? 그래서 증류주나 이런 거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덜 해롭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술이니까 많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이외의 발효주, 맥주, 와인, 사람의 뱃속에서 발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화 효소도 없고요. 효모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는 막걸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